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잠시 후 독일과 운명의 3차전을 치릅니다. 경기 장소 카잔의 날씨가 무덥고 변덕스러운 데다 2차전 후 휴식 기간도 짧아서 체력 싸움이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살을 막기 위해 남자들도 양산을 쓰고 다니고 도로 곳곳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카잔의 현재 기온은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10도가량 높은 섭씨 30도입니다. 습도도 60%에 달해 2차전이 열렸던 로스토프 나두누보다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2차전 막판까지 온 힘을 다 쏟은 태극전사와 독일 대표팀 모두 사흘만 쉬고 다시 극도의 체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경기 전에도 이제 계속 물을 많이 마시고 수분 보충을 많이 하고 회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이제 하면은 완벽히 다시 회복될 것 같고. Doch die Physis hat natürlich schon auch morgen eine wichtige Komponente, klar, weil wenn es wahrscheinlich, wie es angekündigt ist, 30 Grad hat, dann 불안정한 대기도 변수가 됐습니다. 카잔 아레나에서 적응 훈련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까지 쏟아져 양팀 선수들은 경기장 잔디 한번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락가락 무더운 날씨가 어느 팀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태극전사들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다시 한번 모든 걸 그라운드에 쏟아냅니다. 카잔에서 SBS 김영렬입니다.